귀여운 공주님, 제가 드릴 선물은 아주 멋진 잔치를 열고 계시는군요. 왕족들, 귀족들, 신사분들하고 또 이런 세상에 삼류요정들. 그런데 제겐 초대장도 안 보내주시다니요. 오지 말란 뜻이야. 오지마?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군요. 깜빡 잊고 제 것만 빠뜨리신 줄 알았는데, 그렇다면 전 이만 가보는 게 좋겠군요. 설마 기분이 상한 건 아니시겠죠? 그럴 리가 있나요, 왕비 전하. 나쁜 감정이 없다는 걸 보이기 위해 저도 또한 아기 공주님께 선물을 하나 드리지. 잘 들으시오, 모두다. 오로라 공주는 바라는 대로 우아하고 아름답게 자라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오. 그러나 그건 오로라 공주의 16번째 생일날까지만이지. 그 해가 저물기 전에 공주는 손가락을 물레바늘에 찔려서 죽게 될 거다. 안 돼요. 저 마녀를 잡아라. 물러서지 못해.